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자, 박명수 라디오쇼 이 어설픈 게스트는 예, 출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카트합니다. 자, 특히 이 코너는요 레전드만 모시는데요. 오늘 그에 걸맞는 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자, 컴백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앨범을 와 거의 220만 장 넘게 지금 팔고 있다고 합니다. 야.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5,500만 뷰. 아. 야, 미친 기록을 쓰고 있는 K-POP 신흥 레전드입니다. 맞아. 내일이 더 기대되는 월드 아이돌. 야, 이제 월드야. 와, 로컬이 아니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입니다. 멋있다. 멋있다, 그럼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옛날 내 모습이 아닌데. 난 완전 무너졌는데. 아,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까?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우리 연준 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 예.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범규입니다. 범규.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수빈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막내 휴닉카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귀염둥이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저랑 또 할명수 유튜브 촬영을 했는데 아, 맞아요. 그 마침 또 오늘 방송이 돼요. 네, 네. 오늘 6시 반에 맞습니다. 5시 반이야. 5시 반. 5시 반이에요. 5시 반. 정신 안 차리고. 아, 귀염둥이니까 잡는 거야 지금.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뭐 라디오 6시 반이래요. 아, 6시 반이에요? 명수님 정신 안 차려요. 잠깐만, 명수님 정신 안 차려요 누구세요? 맞는 얘기예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네요. 예, 성화 드릴게요. 예, 예. 자, 지금 저희 집 우리 민서도 우리 저 투바투어 너무 팬이라서 샤라우트 갑자기 민서. 집에 택배가 왔는데 CD가 왔더라고요. 돈 좀 그만 써 돈 좀. 그랬는데 이번에 슈가 러시 라이드 노래가 좋더라. 아,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도 좋아. 봤는데 보셨어요? 아, 예. 아, 봤지 그러면. 저도 팬이에요. 말을 예. 조금 버벅이시는 것 같은데. 예? 말을 조금 버벅이시는 것 같은데. 원래 전 태어날 때부터 버벅였어요. 아, 예. 예. 어, 공격 들어오네. 좀 친해질 때 예. 공격 들어와. 연준군이 네. 연준군이 지금 분위기 어떤지 잠깐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어느 정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예. 아, 그럼 셀프 자랑 조금 그러니까, 살짝 해도 될까요? 예. 네. 셀자, 셀자. 아, 셀자. 네. 예. 저희가 지금 더블 밀리언 셀러. 됐고요. 박수 한번 줘. 박수 한번 줘. 그리고 오리콘 차트 1위. 야. 네, 음원 차트 지금 상위권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예. 야. 오리콘 차트 1위가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습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 저그 도쿄에 가서 거기 도쿄. 레코드샵에 갔거든요. 네. 우리 투바투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CD가 몇 장 없어. 팔린 거야. 다른 사람 거는 꽉 차 있는데. 아, 진짜요? 투바투 거는 몇 장 비어 있더라고. 너무 머리 빠지듯이. 투바투 건 좀 나가는구나. 그래서 실감을 하고 또 거기서 또 CD를 사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민서가요? 예, 예, 예. 자, 아무튼 좀 너무너무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좀 나날이 좀 계속 좀. 저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요즘 그냥 눈만 뜨면 네, 행복해요. 아, 진짜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진짜 네. 눈만 뜨면 행복해요. 예, 그래요. 눈 좀 크게 뜨세요. 예, 휴닝카이는 어때요? 우리 또 막내인데 귀염둥인데. 아유. 예,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이번 거 지금 느낌이 좋아요? 아,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지금도 너무 행복한데 예. 이제 꿈은 크게 가지라. 어떻게 가지? 꿈 어떻게 가질까 지금? 예. 아, 빌보드 200에서 차트 1위를. 아니 지금 거의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그쵸 그쵸. 예, 저는 자신 있습니다. 진짜 이 노래가 좋아 지금. 내가 그동안 그 노래가 너무 제목이 길어가지고 네, 맞아요, 못 외웠어요. 맞아요. 이 노래는 외우잖아. 그쵸 그쵸. 그 짧게 가니까 좋잖아 지금. 네, 맞아요. 그동안 누가 이렇게 이름을 길게 이렇게 저 제목을 만들었어요? 방송. 어떤 분이 갑자기 기침을 해. 뭐라고요? 예. 아, 그 춤도 있다면서요? 부시라고. 맞아요. 맞아요. 부끄러운 시역 댄스라고. 아, 부끄러운이에요? 네. 부은 시역이 아니고. 둘 다 됩니다. 살짝 맞긴 한데. 예,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100% 진짜 탑10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빈 군은 올해 목표가 뭐예요? 이것도 예. 이제 꿈은 크게 가지라고 그렇지. 아주 거대한 꿈을 가져봤는데 네네. 아, 대상 수상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까. 어디서 대상을 받아요? 대상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각종 시상식 뭐 멜론 마망 월디
골디 대 어디든지 그냥 일단, 어디라도 그냥 싹 쓸고 싶다. 아, 네. 아, 싹 쓸고 하나라도 예, 주시면 예, 너무 감사하죠. 예, 예. 가능할 것 같아요. 느낌 어때요? 뭐 좋은 꿈 꿨어요? 야,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사실 말이 중요한 거야. 꿈을 중요한 거야. 꿈을 네. 꿈 크게. 꿈을 만들어 내라 말이야. 알겠습니다. 우리 1등 해야 된다 말이야 지금. 어? 꼭 노력해 보겠습니다. 파이브 어렵다 말이야 지금. 우리 투바투가 이렇게 세워야 된다 말이야 지금. 예, 맞죠, 맞죠. 좋습니다. 너무 너무 뭐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 특히 이번 신곡이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대중적이고 느낌이 너무 좋아요. 예, 그 중간에 휘파람 부는 부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감사한 게 아니고 잘 맞는 거니까 팬으로서 좋아하는 거죠. 그 이렇게 팀이 나와가지고 이게 라이브를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죄송한데 이번 신곡 Sugar Rush Ride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매니저 얘기는 뭐 때려 부신다 그러던데 때려 부신 슈가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때려 부신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알고 갑시다. 아니, 이게 슈가 러시 라이드가 예. 이게 소년들이 악마한테 유혹을 단행하는데 그 유혹이 좀 달콤한 들뜸이랑 이렇게 비교 비유를 해갖고 그렇게 유혹하겠지 이제. 네, 네. 그래서 슈가 러시 라이드. 그러니까 그걸 부셔버리겠다. 아니 부시지 않습니다. 이제 춤으로 네. 부시는 거죠. 근데. 네, 그렇죠. 춤으로 부시는 거죠. 춤으로 부셔버리죠. 매니저가 잘못 알고 있더라. 네. 안 되겠네. 어떻게 하세요? 끝나고 좀 얘기 좀 해라. 차에서 말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얘기 좀 해주지 말아. 그러면은 Sugar Rush Ride가 이게 라이브가 가능합니까? 오늘 오늘 그렇지 않은 뮤뱅 준비하고 있던데. 맞아요, 맞습니다. 라디오에서 오전에 괜찮아요? 방금 부르고 왔어요. 안 그래도 부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번 저 라디오 생방을 위해서. 그럼요. 고맙네요. 우리 또 밖에 팬들이 정말 많이 왔는데. 그럼 라이브로 한번 노래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예, 투마로 투게더 라이브 준비됩니까? 예, 네, 준비됐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슈가 슈라이드 예. 자, 우리 밖에 계신 분들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맥스업 노! 아, 난리가 났네. 예, 지금 막 야리가 또 뭐예요, 갑자기? 예. 니혼진 일본에서 오셨어요? 아, 예, 일본에서 또 많이 들어오셨네. 예. 야, 이렇게 또 다섯 분이 예, 라디오에서 라이브를 하는 적이 진짜 드물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야, 맞죠. 키가 일부 다 똑같네 보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 186이죠? 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182거든요. 웃어? 자, 자, 요즘 아,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예, 곧 빌보드 탑 10 안에 반드시 들어갈 노래입니다. Sugar Rush Ride. 투박입니다. 박수. Drop the beat. Yes. Yeah. Hey, let's go. 생각은 곧 숨을 멈췄어. When you get back, 다짐 따윈 한순간 풀어 헤쳐져 내게. Come a little closer. 혈관은 full of sweat 금지된 선들이 희미하게 사라져가지 내 혈 같은 이 days 오히려 그게 좋아 난 살크다른 모든 세포가 더 예민해져가 Come on a little closer 난 속삭여 Sankyubaru The sugar rush 밤 하늘의 향연 Sweet desire 꿈에 들여가는 침대 맡에 와야
Baby give me more, give me more. Hey. Yeah. 이리 왔었다 같이 놀자다. Let's go. Give me more, give me more. Sugar basha. 이리 왔었다 없고 놀자다. 나파는 나는 내게 너의 노란 거야. Give me, give me more, give me. Sugar. 야, 네. 왜 한 곡 더 하려고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네. 아, 야. 예, 그 랩 부분이 뭐 이렇게 주기잡잡잡잡잡, 주기잡잡잡잡, 이게 뭐야? 잠깐 궁금해. 주기잡잡잡잡잡. 김미연 뭘 자꾸 뭐를 달라고 그러는데. 슈거. 주기잡잡잡잡. 뭐냐? 그걸 알려줘야 우리가 따라 부를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이 노래는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돼. 주기잡잡잡잡. 누구 이게 뭐예요? 아, 연주 씨. 슈거 러쉬 라이드잖아요. 아, 그 앞에 슈거 러쉬 라, 아, 슈거 러쉬 라. 아, 슈거 러쉬 라, 슈거 러쉬 라. 슈거 러쉬 라, 아, 러쉬를 그냥 빠르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 그래, 그래 해보시면. Sugar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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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현 씨도 노래 잘하던데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 주구잡잡잡, 주구잡잡잡. 예, 예. 아, 거기가 귀에 확 꽂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라이브를 하시면서 이제 뭐 큰 안무는 네. 보여주시지 않으셨지만 네네. 리듬을 타면서 해주셨는데 우리 방시혁 그 우리 사장님이 포인트 네. 안무를 만들어줬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 부시가? 네네네. 부시. 아 근데 만들어준다는 게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안무가 안무가 전혀 없을 때 자 이리 와봐봐 네. 자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면은 막 가만 보고 있다가 들어와서 야 거기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떤 식으로 이제 안무를 만들어주셨어요? 약간 예. 이게 저희가 만들어주시는 퍼포먼스 디렉팅 팀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 이제 그렇죠. 아이디어를 주는 거 한 뭐 이런 손동작을 넣어보면 어떻냐 아 하는 이렇게 하는 거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 안무 팀에서 멋있게 예.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아, 그렇죠. 그 처음에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셨어요? 우리 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손동작 넣었을 때 이거. 저는 이게 되게 포인트 안무가 될 수 네. 있겠다라는 아, 생각을 했어요. 괜찮았어요? 귀여워갖고. 오, 귀여워서. 근데 마냥 귀여운 게 아니라 또 거기에 뭔가 오묘하고 좀 그런 섹시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잘 살리면 이쁘겠다. 방 사장님이 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예? 보고 싶어요. 하진 않고. 네, 네. 보진 않았는데. 아, 하진 않지만 또 이렇게 정말 많이 사랑을 해주신군요. 그 우리 하이브에 이제 정말 많은 팀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예, 그 사장님이 어느 정도 본인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토마토를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말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맞아요. 진짜 이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그 연락 오시지 않나요? 진짜 네, 네, 맞아요. 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 초동 네. 축하한다고. 네. 초동이 뭐예요? 그 일주일간의 음반 판매량. 아, 네. 야, 그 나이 그렇게 많이 줄여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나이가 아닌데. 나 엄청 줄이시고 막 이모티콘 막 트렌디한 거 쓰시고 맞아요. 몸무게 안 줄이시고. 네. 저는 무슨 적이 없습니다. 초동 200만 넘는 거 축하한다고. 네. 제 의견이 아닙니다. 네. 야, 고맙네 그래도.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그런 거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네, 좀 그 기사 알려주려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문자 했어요? 아, 그럼요. 아, 감사하다고. 네.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예. 아, 진짜. 회사가 잘 되려니까 서로가 이렇게 좀 소통이 잘 되니까 너무 좋네요. 예. 우리 저 수빈 군은 저 컴백 전에 네. BTS RMC 집에 가서 조언을 받았다고요? 예, 예. 네. 그랬었습니다. RMC 집 커요? 진짜 크던데요? 궁금해요. 나 진짜 궁금해. 자, 더 이상 물어보진 않을게요. 큰 거 정도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안에 그쵸. 뭐가 있냐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좀 크다. 그쵸. 생각보다. 예, 그래요. 어떤 조언을 좀 받으셨어요? 네. 이게 그냥 제가 작년에 잠깐 네. 이제 지금은 안 그런데 네. 잠깐 동안 이제 좀 뭔가 가수로서 이제 저한테 좀 의심이 많이 들었었어 갖고 무슨 의심이 들었어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생방송이에요. 네, 아, 주소 담을 수 없어요. 지금 따지면 생방송이라서 주소 담을 수 없어요. 뭔가 이제 내가 가수로서 이게 내가 좀
적합한 사람인가. 네,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나한테 이게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도 좀 잘 모르겠고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의심이 저한테 막 들었었어. 그치, 그치. 네. 불안하게 미래에 대한 불안하기도 네네, 하고 뭐 그런 것도 겸사겸사 되게 많았어서 이제 예. 잠깐 고민 상담을 하러 갔었는데 토크 좀 나눴군요. 네. 예. 근데 아, 근데 너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약간 그 이제 형 집에 다녀오고 나서 예. 나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됐었던 집을 보고요. 아, 그것도 있긴 했어요. 네, 집을 보고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네네네. 혹시 뭐 차 대접이나 뭐 이렇게 뭐 다과 이런 건 뭐 대접해 주지 않았어요? 같이 그냥 소소하게 이제 치킨 뜯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전 너무 좋았어요. 우리 RM도 네. 치킨 뜯고 그냥 맥주 한잔 하는구나. 맞죠. 네, 맞죠. 예. 맞죠. 다른 분들도 혹시 뭐 저 선배 중에 좀 조언해 주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네, 예. 저도 예. 아무래도 방탄소년단 선배님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슈가 형이나 지민이 형, 예. 뭐 제이홉 형 이렇게 또 집에 갔나요? 슈가 형 집에 갔다 왔습니다. 집이 커요? 진짜 말도 안 돼요. 궁금하다. 아,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집에 가는 순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군요. 네. 집이 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마음가짐을 다졌어요. 네, 삶의 유혹을 불태우고. 나도 정말 좀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한번 저 형님들처럼 한번 좀 살아야 되겠다. 아, 그렇죠. 물론 열심히만 한다고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좋은 얘기다. 좋은 얘기야.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예. 그러면 성공 비결이 뭐예요? 열심히는 무조건 했잖아요. 그쵸. 다들 연습생 생활을 저 오랜 시간을 했고. 네. 예, 이렇게까지 뭐 초동 200만 넘고 이렇게가 성공하는 어떤 비결이 뭡니까? 우리 이제 연준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그냥 일도 그렇고 예. 이제 저희 팬분들도 그렇고 그냥 저희는 항상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 저를 대하는 것도 너무 진심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저 진짜 울었어요. 아, 진짜. 너무 저한테 잘해 주셔 가지고. 아, 아니야. 선배님 잘하셔. 아니야, 아니야. 진짜 화장실에서 많이 울었어요. 어쩐지 약간 눈이 좀 빨개지더라고요. 예. 좀 더 빼먹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못 빼먹었네. 그러면서. 근데 컴백 전에 공장에서 앨범 포장을 했다는 건 이건 뭡니까? 이건 이건 노동법 위반 아니에요? 아니, 멤버들이 왜 갑자기 앨범을 왜 갑자기 그걸 그렇게 합니까? 견학처럼 갔다 왔습니다. 뭐라고요? 공장 견학처럼 이렇게 가서 체험을 좀 해봤는데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있기에 또 우리 앨범이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그냥 또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나하나 포장을 좀 해봤어요? 네,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저 포토카드 있잖아요. 네, 그걸 제가 넣었습니다. 포토카드를 그 뭐라고요? 포토카드를 제가 넣었어요. 포토카드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예, 보통 아, 이제 랜덤이에요.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이렇게 팩을 해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건데 예. 아주 적성이 잘 맞더라고요. 저희 집에 저희 집에 여러분들 포토카드가 화투처럼 있어요. 화투쳐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네,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 팬 돌릴 뻔했잖아요. 포토카드로. 예, 그렇게 많이 삽니다 지금. 실시간 역대 초동 4위 배선진님이 갑자기 이렇게 뉴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1부 영상 마감하고요. 2부에서 좀 더 여러분들 깊은 얘기 나눌게요. 마음에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홍방향. 아, 좋습니다. 예. 자, 금요일 특집 편성 생방송으로 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투바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밖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키가 작은 분들은 뒤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예 지금 뭐 다들 이렇게 준비한 것도 많고 예 다들 사진기를 좋은 걸 쓰시네요. 예 일본에서 오신 분들 많죠. 예 아이고 진짜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그 앞에 잠깐 좀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초동 4위라는 게 이제 네. 초도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예. 네, 이때까지 이제 나온 앨범들 중에 이제 1, 2, 3등이 예. 저희 이제 형님들 방탄소년단 선배님이시고 1등이 누구예요? 방탄소년단. 2등은요? 방탄소년단. 3등도? 방탄소년단. 4등이? 저희로 봐요. 박수 한번 줘. 예. 이제 3위로 가는 거야. 3위로. 아, 초동이라는 게 일주일 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주일 동안 이제 판매된 앨범량이. 예. 대단합니다. 예. 진짜 얼마나 저 기쁠 거야. 그 얘기 듣고 막 너무 행복했죠. 네. 어제 그게 딱 끝났거든요. 예. 정말. 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 나중에 이제 저 시행할 때 좀 기쁘시겠습니다. 나 어떤 거요? 아,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네요. 예. 자, 이야기를 좀 나눌게. 아니 왜냐면 나중에 정산할 때 기쁘지 않을까라는 말을 작게 던졌는데. 예. 그럼요. 기쁘죠. 특별히 할 소리는 아니었어요. 자, 그 소속사가 하이브입니다. 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곳 아니에요, 그죠? 예.
가장 이제 연예계에서도 이제 최고로 잘 나가는 그런 기획사인데 하이브 건물에서 한강 뷰가 보인다면서요? 아, 진짜 완전 아주 네. 잘 보여요. 그게 어떤 의미가 봐요. 있나요? 감 좀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마음도 편해지고 뷰가 좋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좀 먼 곳을 보게 되잖아요. 그쵸, 사람이 맞아요, 사람이 그 갇혀 있으면 앞에만 보는데 뻥 뚫려 있으면 먼 곳이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기분이 좋습니까? 네, 계속 멍 때리게 되더라고요. 어, 네. 멍 때리게. 네, 그냥 이렇게 예. 맞아요. 맞아요. 다시 옮겨야 되겠다. 회사의 복지 만족도 어떻습니까? 우리 다섯 분. 아, 예. 최고죠. 합니다. 아, 밥이 기가 막혀요. 네. 밥이? 밥이 너무 잘 나와요. 사장님이 좋아하는 식당도 꾸몄나봐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밥이 기가 막혀. 밥이 네. 기가 막혀. 그래. 다양해요. 이게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맞아요. 밥이 막 어설프게 나오면 그러잖아요. 중요하죠. 예예. 예. 헬스장도 있고. 헬스장 맞아요. 있어요. 아티스트 헬스장 따로 있어요. 맞아요. 아티스트 헬스장이 따로 있다고요? 네.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좀 달라요? 예, 비슷한데 대신에 네. 이제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방탄소년단 막 이렇게. 아. 아무나 못 들어가죠. 아티스트만 들어가죠. 네. 아, 혹시 제가 방문하면 어, 볼 수 있나요? 그럼요. 진짜 아티스트시니까 저희가 초대하면은 보실 수 있어요. 아, 초대하면은 네. 앨범 몇 장이신데. 그냥 들어가면은 누가 밀고 미는군요. 네. 뭐야, 당신 그러면. 아, 그냥은 못 가고 초대장이 있어야 됩니까?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괜히 갔다가 망신당할 뻔했네요. 예, 예. 투바투 팬들이 저 라디오 쇼에 아, 저희 라디오쇼 신청곡 문자를 수천 통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농담이 아니고 정말 대단한데 팬들 사장이 대단해요. 제가 저 고위 청취자랑 전화 연결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 친구가 범규군 팬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기사가 여러 개가 났어요. 네네네. 예, 혹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봤습니다. 네, 예. 이상형이 저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얼굴이 빨개지네요. 예. 네. 귀여워. 예, 예. 다들 그 데뷔 전에 저 이제 데뷔한 지가 이제 지금 3년 됐나요? 이제 4년이 남고 4년 돼가고 있습니다. 4년이 돼가고 있는 거죠. 네. 그 다들 어떻습니까? 그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었겠죠. 뭐 네. 롤 모델도 있었을 거고. 그쵸? 맞아요. 아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도 있었을 거고 하는데 네. 네. 그 이 이야기는 조금 저 여러분들한테 좀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블랙핑크가 저희 한번 나오셨어요. 아, 네. 그 이후로 못 봤어요. 터졌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마음은 그냥 투하트를 안 보고 싶어요. 아. 왜냐하면 그만큼 더 대박 완전 세계적으로 대박 터지라고요. 아. 네. 블랙핑크를 만났던 기억이 지금도 떠올라요. 네. 투하트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데뷔 전에는 어떤 그 롤 모델이나 연예인들을 좀 좋아하셨어요? 우리 수빈 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이고야. 예. 저는 아이고야는 뭐예요? 아 이제 저는 예. 진짜. 열렬히 팬 생활을 했었던 진짜? 분이 네 있었는데 예, 카라 선배님 카라 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네 맞아요. 오, 카라의 누구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최 벌써 싱글벙글한데 아니 뭐 이렇게 뭐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예. 이거 사실 되게 질문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네. 지금 여기 처음 공개 해도 되겠죠? 예 생방송이니까 고백 공격해요. 한번 내뱉으면은 담지를 못한다는 거 참고하세요. 예 저 한승현 선배님 너무 좋아했습니다. 진짜로? 네. 아, 카라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우리 연준 씨는 누구 좋아했어요? 저는 진짜 뻥 아니고 진짜 방탄소년단 선배님을 너무 아, 네. 같이 이제 같은 연습실도 제가 써보고 네. 정말 저희 회사가 작았을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선배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같이 얘기도 나눠보면 배울 점도 너무 많고 예, 예. 정말 리스펙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 없는 선배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탄소년단 그 연습하는 거 보고 네. 뒤에서 뭘 숨어서 봤어요? 숨어서 봤냐고요? 예, 예. 왜냐면 괜히 이렇게 눈에 네. 띄면은 네. 방해할까 봐 몰래 뒤에서 본 적도 있어요? 근데 보통 저희 연습할 때는 잘 안 계셨어갖고 다 스케줄 나가 계셨어. 바쁘셨어. 네. 그래도 이제 갑자기 보고 막 감동을 받거나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 순간이 어떤 찰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되게 감동받은 순간 한번 있었는데 저희가 연습할 때 한번 이제 슈가 형님께서 그냥 치킨을 툭 던져놓고 얘들아 먹으면서 해. 그래서 가신 적 있으세요? 얘들아 먹으면서 해. 얘들아 먹으면서 해. 아 근데 너무 그 친대를 너무 설렜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나도 꼭 저렇게 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 나도 저런 선배가 돼야겠다. 했죠. 그렇군요. 네. 신인카이는 어때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고 이제 가수의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아니 아버지가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버님이 가수는 아니시고? 아 네 롤 모델이라고 하셨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롤 모델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저 그 노래를 잘하셨어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가수셨어요. 진짜? 가수셨어요. 아,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님이 가수셨어요? 네. 어,
히트곡도 있으시고. 예. 2초 정적이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이게 서로 좀 이렇게 저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좋아했던 노래는 뭐예요? 아버지가 즐겨 부르셨던 노래는? 아,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를 되게 오.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옆에서 부르시면 그걸 좀 옆에서 같이 좀 따라 불렀나요? 잘은 기억 안 나는데 그랬지 않았을까. 어떤 노래가 지금 기억이 나세요 혹시? 그냥 뭐 컴백홈이나 컴백홈이나 예예예 예, 예, 예. You must come back home. 너는 더 마음보다 짜릿한.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컴백홈을 하셨어요. 예, 빨리 집에 돌아오라고. 아, 빨리 돌아오라고. You must come back home 이렇게. 예, 예. 휴닝카이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You must come back home. 그쵸, 어떻게 보면. 아, 그래요? 이야, 아버님의 그런 또 DNA를 받았군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분들도 좀 뭐 네.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예, 혹은 또 뭐 저 어떤 좋은 얘기를 또 듣고 그런 분들 계세요? 예. 저는 저도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이제 비 선배님을 연습생 때 제가 안 본 영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와. 정도로 엄청 뭔가 무대도 많이 보고 배웠고. 네. 뭔가 아직까지도 뭔가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뭐가 있을까 하면은 비 선배님 영상 먼저 이렇게 찾아보고 좀 네, 실제로 뷰의 뷰의 영상을 보고 보다가 네. 뷰가 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회사에서 네네네 보고 막 다리가 저리거나 막 막 떨리거나 막 그런 거 없었어요 형 네. 형님이라고 그래요 뭐라 불러요 형이라고? 지금은 형이라고 하는데 네, 네. 네. 실제로 봤을 때 그 네. 우리 멤버들도 태연이도 그렇고 눈 엄청 크다 생각했거든요. 예예 예, 예. 어 근데 비 선배님은 예. 눈이 진짜 커요. 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눈이 막 쏟아질 정도야. 막 너무 커서. 네. 그래 가지고 네.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 엄청 놀랐어요. 실제로 보고? 네. 어 무슨 말을 처음에 좀 던졌어요? 비 선배님한테. 그냥 너무 팬이라고 그때 말씀드리고 그때 또 저희가 활동이 초반에 겹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보면서 많은 동기부여를 얻었었죠. 휴가는 치킨도 던져줬는데 뭐 뷰는 뭐 던져준 거 없어요? 선배님 멘트를 던졌나요? 사랑을 네, 사랑을 던졌죠. 예, 뷰가 좀 짜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제 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누구 뭐 한 분을 계저 호칭하진 않겠습니다. 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잘난 척의 고수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잘난 척 해보세요. 예, 잘난 척 해보세요. 일단 뭐 잘생겼고요. 예. 야 휴닝카이도 잘하잖아. 네. 아 근데 아, 너가 해봐. 예 아무나 하지 괜찮아 상관없어요. 예 아니 왜냐면 아, 네. 저희가 투 채널로 전국 방송이에요 이게. 아~ 채널이 두 개로 나가요. 난리 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것만 듣고 있다고 봐서 아니 네. 잘난 척 해보세요. 예 휴닝카이. 아 네 뭐 우선은 다들 기럭지가 길고요. 기럭지 키가 너무 크세요. 어. 그리고 또 잘생겼어요 멤버들이. 그래요. 그리고 데뷔 앨범으로 빌보드 200 데뷔했습니다. 쉽지 않아. 한국 가수 최초. 그럼요. 또 한국 가수 최초. 맞아요. 한국 가수.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지금. 예. 옛날에는 길보드 있었거든. 길보드. 길보드. 미안합니다. 예. 너무 옛날. 아니 사과할게요. 아, 예. 그리고 어떤? 아, 또 이제 1억 뷰 돌파한 뮤직비디오만 4곡. 와, 1억 뷰. 뾰로롱 소리. 그리고 또 있어요? 아우 많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예. 네, 7개 앨범 연속 일본 오리콘 주간 차트 1위. 일본에 근래 간 적 있어요? 네, 1월 초에 갔다. 1월 초에 갔다. 1월 초에 한번 갔습니다. 공연했어요? 네, 난리 났어요? 난리 났죠. 좀 다르죠. 우리하고 공연이 좀 다르죠. 일본 분들은 좀 조용히 듣는 편이라면서요. 아니 뭐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네. 아 바뀌었네. 에너지. 바뀌었군요. 네. 바뀐 거. 그러세요? 연주해 이렇게 안 해서 좀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는 뭐 화이팅 넘치는군요. 네, 네. 예. 화이팅 넘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2022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3위. 야, 미국에서? 네, 그렇죠. 와, 어떻게 이렇게 돼? 와 대박이네. 그럼요. 예. 그리고 저 미국 룰라팔루자 페스티벌 출연해서. 네. 맞아요. 네, 사실 맞아요. 이게 저는 제일 자랑스러워요. 저도요. 네. 그걸 얘기를 해줘요. 그걸. 네, 예. 이게 룰라팔루자라고. 룰라팔루자가 뭐예요? 되게 큰 미국 페스티벌인데 예, 예. 거기
K-pop 가수로는 저희가 처음으로 초대받아갖고 저희랑 제이홉 형님이 같이 초대받아서 떨렸지 떨렸지 솔직히 그날 떨렸지 진짜 떨렸죠. 와 진짜 많아요. 왜냐면 너무 당황스럽잖아. 과연 그쵸. 과연 미국에 있는 저 우리 관객들이 우리 알아볼까? 우리 음악을 맞아요. 좋아할까? 진짜 맞아요. 딱 그거였어요. 진짜 짜릿했어요. 진짜 떨렸지. 네. 딱 올라가니까 어떤 반응이었어요? 근데 너무 다 반겨주셔서 한국어로 따라 불러주시고 진짜 기 엄청 살았어요. 40만 명이? 네. 네. 와 깜짝 놀랐어. 한마음으로 즐겨주셔갖고 진짜로. 네. 어 그래서 더 흥분했죠 막 무대에서. 그때 진짜 짜릿했어요. 어 이래서 하는구나. 그때 진짜 힘든 거 몰랐어요. 네, 그냥 이래서 네. 하는구나. 아, 다시금 약간 왜 예, 일을 예. 시작했고 약간 예, 예. 상기시킬 와. 수 있었던. 맞아. 너무 짜릿했다. 예 우리 저 수빈 군은 어땠어요? 어 그때? 저도 펠루자에서 그때 어 그렇게까지 큰 규모는 저희가 처음서 보니까 40만 명은 그 웬만한 잠실에서 페스티벌하면 40만 80만 우리나라에도 10만 우리나라에서 수용이 네. 되는 데가 없어요. 40만이 수용이 안 될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그 무대 그 느낌이에요? 딱 올라가면 아 하면 네. 예, 끝이 끝이 안 보여요 그냥. 네. 근데 진짜.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한 거야. 네. 그럼 난리 나? 아 난리나 난리나 진짜 짜릿해요. 그때 저 옆에 저 미국 가수들 유명한 사람 많이 왔을 거 아니야. 네, 애드 시런 뭐 이렇게 저 뭐 와가지고 하이 뭐 이렇게 막 인사하고 맞아요. 그래요. 네, 다 만나기도 엄청 많이 만났어요. 내부도 있는 사람들. 귀 안 죽었죠 거기서? 아, What's up man 했어요? What's up man 했죠. What's going on 이런 거 했어요? 야만 했죠. 요 요. 야만 야만 뭐요? 요맨. 요맨 하나만. 요맨 너 남자? 요맨 너 남자 이거 하신 거예요? 진짜. 근데 기죽지 말아라 말이야 여기서. 그럼요. 영어 쏟아 부으라 말이야 지금. 자랑스럽죠. 그러면은 저 예전에 보니까 저 우리 방탄들은 막 에드 시런하고 막 콜드플레이 막 문자 하던데. 혹시 세계적인 스타들하고 좀 이렇게 연락하고 그런 분도 계세요? 저희한테 번호를 주신 분은 있었어요. 네, 번호를 주신 분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비비렉사라는 예, 예. 이제 가수분이 되게 유명한 분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 유명하세요. 엄청 유명하시죠. 예, 예, 예. 네, 제가 진짜 좋아하고 네, 미공개 곡까지 진짜 싹 다 찾았는 되게 진짜? 팬인데 네, 제가 이제 너무 팬이라고 열심히 말하니까 이제 그분께서 먼저 예. 번호를 주시면서 연락하자고 하셔서 네. 연락을 간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어로 How are you? 네, 네, 네. Fine, thank you. Fine, thank you. 막 번역기 네. 돌리는 거 아니야? 아, 우주랑 썸씽 드링이는 거 하시고요. 아,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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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분들하고 계속 주고받으라 말이야 지금. 아, 그러고 기회라 있습니다. 말이야 지금. 예, 예. 계속해서 예.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아, 그 큰 무대에서 예. 이게 또 대한민국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K-pop을 알리는 거 아니에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애국자입니다. 아, 완전 아닙니다. 끝나고 악수 한번 해주세요. 진짜 애국자하고 악수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네. 노래를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 노래 들을 수가 없다. 시간이 없네. 시간이 없어요. 예, 예. 바로 그냥 저 질문으로 갈게요. 아, 네, 노래를 네. 듣는 게 좋은데 질문을 바로 갈게요. 0059님이 참 말도 예쁘게 잘하네. 이렇게 마음이 바르니까 말도 바르게 아,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그 3233님은 개그계의 악마 명수형 투바토 노래 킬링 파트 더 데빌 세드 이거 이 뭐예요? 아, 예. 킬링 파트. 연준이 형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하는 거면 예. 더 데빌 세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더, 아, 더, 나 이거 왜, 왜 내 거 왜 빼? 더 데빌 세드. 오, 됐어요. 잘 부르시네요. 이제 핫까지 하십니다. 아, 제가 어제 홍어를 먹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핫까지는 제가 좀 아, 네. 진짜 어제 홍어를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이거 점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개인기의 고수다. 예, 개인기의 고수. 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많은 이 두 시간짜리 늘려야 되겠다 방송. 맞아요. 많이 못 빼먹잖아 지금 빼먹어야 되는데. 아, 어떤 개인기들이 좀 있으세요? 라디오니까. 편안하게 예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뭐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준 씨 뭐 있다면서요? 아 이거 너무 많이 했는데 예. 병아리 소리를 낼 예. 수가 있어요. 연습 안 했어? 아 연습했죠. 병아리? 네 병아리 예, 소리.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투 채널로 전국 방송 아시겠죠? 여기 로컬로 듣는 게 아니고 아, 좀 약간 부담 갖지 말고 마라도까지 다 나가요 전국 방송으로. 아 네. 그것도 투 채널로 나가요. 네, 예 예. 투 채널로 자, 병아리 방송. 아 네. 연준 군 예 병아리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오케이 네.
그럴싸해. 괜찮네. 이제 곧 입학 시기잖아요. 3월 되면은 우리 또 유치원에 우리 아이들이 또 입학하고 그렇죠, 그렇죠. 병아리 갔다 오르잖아요. 네. 좋았어요. 네. 다른 분은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이요? 어. 있나요? 아, 병아리 저, 하나만 가지고 나오면 좀 도라에몽? 휴닝카이? 어, 도라에몽? 네. 예, 휴닝카이. 아, 예. 아, 저는 네. 이제 포켓몬 아시나요? 네, 네. 제가 포켓몬 성대모사 몇 개 할 수 있긴 한데 특정 상품이니까 너무 대놓고 하지 마시고 빨리 하세요. 아, 네, 빨리 하겠습니다. 연달아서 연달아서. 예, 연달아서. 예, 예, 예. 자, 마자용이라는 캐릭터 있어요. 예, 예, 예. 마자용! 모르시죠? 실로폰 네. 실로폰 없니? 아직 끝났습니다. 더 이제 더 이제 빨리 해봐. 사과드릴게요. 뭐 예. 토게피라는 캐릭터 하겠습니다. 예, 예. 너 이제 옆으로 와. 옆으로 와. 이문관 옆으로 와. 투 채널로 전국 방송 나가는데 투 채널로 전국 방송 나가는데 투바투가 맞짱이야 이러고 병아리 소리 내고 가면은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면이 안 쓰니까 다 제가 자 박명수 선배님 성대모사 한번 해보시죠. 연준군이 네. 오, 쉽지 않은데. 네. 자 다시 한번 투 채널로 전국 방송 나가요. 네. 자 해보세요. 출발. 오, 아, 먼저 발을 더 올려. Let's go. 출발. Let's go. Let's go. Come on. 요즘 내 뜨고 있어요. 예? 요즘 다시 뜨고 있어요. 아, 발을 맞아요. 더 올려야 돼. 아, 출발. 아, 그게 아니고 출 네. 출을 낮게 하고 아. 출발. 이거 아, 예. 출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예. 잘한다. 한번 해보실래요? 예. 출발. 아, 약하다, 약하다. 약하네, 약하네. 마이크 끄고 일로 와. 예, 예,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저 도라에몽. 범규 씨 도라에몽도 할 줄 알아요? 아, 오, 도라에몽 저 잘합니다. 어, 한번 도라에몽 해보세요. 돌아버리겠다. 여기까지 하자 오늘. 아, 예, 좋습니다. 오늘 저 오늘도 뮤병에서 또 네. 라이브로 노래도 하셔야 되고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 준비도 많이 하고 힘들었을 텐데 아, 그 와중에 이렇게 또 라디오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초동 200만 넘고 지금 220만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아.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또 K-POP 또 우리 K-문화가 세계에 아. 진짜 쭉쭉쭉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연준군부터 마지막으로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도 박명수 선배님이랑 네. 너무 재밌게 라디오 하다 가는 것 같아서 출발 아, 출발 아, 좋아 좋아 그거 지금 아, 출발 이렇게 출발 네. 예. 아, 오늘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네 네.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네. 제가 이제 건강이 활약하면 여러분 뵐 수 있어요. 박규 씨 오랜만 아 오랜만 오랜만인가? 그죠 오랜만 한 2, 3주 됐죠? 2, 3주 만에 또 오랜만 또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네. 너무 재밌었고 예. 또 한 번 더 불러주시면은 또 예. 재밌게 하겠습니다. 아, 저희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죠. 예. 자, 네. 수빈 씨. 네, 저도 이제 오늘 막 라디오 한다 느낌 아니고 진짜 놀다 간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맞아요. 재밌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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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가고 또 이제 기다려주신 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저희 활동 이제 막 1주차 끝났으니까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예. 아 출발! 아 출발 아니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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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 로치 라이드 지금 노래 너무 좋거든요. 반응도 좋고 네. 예. 자 그리고 우리 수빈 씨. 저 이미 했는데 태현 씨. 예. 네. 아 저도 저희 이번 앨범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오늘 진짜 이거 거의 뭐 이거요? 대본대로 아예 그 요 라디오 아, 대본대로 안 해요. 거의 대본대로 안 하고 너무 예. 재밌게 하고 전에 또 한번 뵀어서 네. 훨씬 더 친해진 느낌이라 네, 너무 예. 좋습니다. 또 저 3월에 콘서트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표 끊어서 가야죠. 꼭 와주세요. 예, 자 우리 그 귀염둥이 휴닝카이. 아 우선은 예. 너무 즐겁게 했고요. 역시 믿고 보는 명수 형님 진짜로 너무 진행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뻥칠래? 아, 전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에이, 감사합니다. 이게 그만큼 친해진 것 같아 너무 좋고요. 좋아요. 예, 여러분들 좀 몸은 힘들겠지만 또 여러분들 이번에 신곡 꼭 탑 10 안에 들어가고 예, 1등까지 한번 우리 노력해봐요.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바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발.